왜요? 아! 말씀하세요. 여기 네. 사시는 분 맞습니까? 네, 사는 사람이요.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십니까? 말씀하세요. 오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. 2019년 8월 1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이거 원래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
여보세요? 누구세요?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.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. 신전이 나보고 의사니까. 뭐야? 아! 아저씨, 아저씨, 말씀하세요. 여기 네. 사시는 분 맞습니까? 네, 사는 사람이요.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십니까? 말씀하세요. 어시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. 거기서 말씀하세요. 왜 여기서 사세요? 아니, 여기 아무도 안 살잖아요. 살고. 예? 월세 주고 산다고. 여기 아무도 안 살잖아요, 아저씨. 뭘 안 살, 안 살 비를. 여기 신발 아저씨가 가져왔어요? 아니 뭐지? 안 해요, 싫어요. 아 싫어요. 아 싫다고요. 왜요? 왔어요. 아니, 왜요? 아니, 왜요? 아니, 왜요? 왜요? 왔다고요. 여기 산 사람이 왜 지랄이야, 지랄이. 아니 여기 어떻게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? 아 산 사람이 살지, 이미 싫어. 아 욕을 하지 마시고요. 웃기는 짜장이네. 짜장 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짜장이 싫어해요. 나 이번에 물어볼 때 확실히 물어봤었는데 차라리 민증이라도 좀 볼걸. 내가 뭐 좀 그걸 확인할 권리는 없지만. 왜냐면 여러분들 이전에 저희가 그거 아시죠? 그 노숙자 부인이신지 그때 그분 있잖아요 여러분들. 저희가 집에서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발견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.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. 실례인 건 알죠. 저분이 진짜 저렇게 사신다면 진짜 민폐고 실례입니다. 인정합니다. 하지만 이전에 좀 안 좋지 않은 모습을 뵌 분이 있어요. 그래서 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. 그래서 좀 더 확인하고 어떤 경찰한테 인계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. 확실한 걸 좀 알고 싶었는데 저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오시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.
아저씨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실례했습니다. 예, 여기 아니 죄송합니다. 이거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. 예, 음료수 사드리려고 음료수 사드리려고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 사람 사실은 진짜 몰랐습니다. 진짜 몰랐습니다. 이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왔는데요. 그, 방송국에서 예, 아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이렇게 이런 데를 이렇게 좀 찾아다니는데 이게 일단 이거 받으시고요. 예, 죄송합니다. 술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술은 아니에요. 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. 예, 정말 죄송합니다. 사람 사시는지 몰랐습니다. 이게 좀 허름해가지고 예, 그 사장님 죄송한데요. 여 위에 한 번만 올라가서 한 번만 보고 내려오면 안 될까요? 그냥 조용히 일단 나갈게요. 한 5분만 있다가 예, 제 조용히 일단 나가겠습니다. 아, 사장님. 예, 사장님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 둘러보고 나갈게요. 빨리 둘러보고 다른 동으로 갈게요. 실례될 수 있으니까 빨리요. 잠깐만. 뭐야 이게? 뭐야? 귀신. 엄청 울렸다 지금. 와 여러분들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